안녕하세요. 행복한 농부입니다. 이 고추는 오늘 제가 7월 16일 장마가 끝나고 고추를 딴 오늘 딴 고추입니다. 오늘 고추밭에 이렇게 나가봤는데요. 대체적으로 병충해도 없고 그 다음에 잎도 파랗고 그 다음 고추도 너무너무 실하게 열렸더라고요. 사실은 고추 농사를 제가 뭐라 말할 수는 없을 정도로 참 이게 고추가 힘든 작물이고 그 다음에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도 정말 많이 있는 작물이라 생각됩니다.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고추가 싱싱하고 탱글하고 이렇게 농사를 올해는 이렇게 짓게 되었는데요. 정말 전문적으로 하시는 농부님에게는 제가 너무 이 영상을 찍는다는 게 정말 겸손하지 못한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지만 제가 한 방법을 공유해서 텃밭에서 유기농으로 농사 지으시는 분들에게는 유용한 정보가 아닐까 해서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해봅니다. 첫 번째, 한 네 가지 정도로 고추 농사 짓는데 이제 신경을 써야 될 게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연작이 안 되게 작년에 고추를 심었던 고랑에 다시 고추를 안 심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. 이게 첫 번째 신경 써야 될 부분이에요. 연작이 안 되게 하셔야 되고요. 두 번째는 뭐니 해도 고추 모종을 잘 구입하셔야 된다 생각됩니다. 살균 처리도 한 거, 그 다음에 모종 자체가 튼실하고 병충해가 덜한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잘 몰라서 그냥 농협 가서 구매를 합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, 이거 보면 대파 보이시죠? 그 사이에 고추와 고추 사이에 대파 보이시죠? 이게 서로 병충해,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? 균, 천적 관계라고 하더라고요. 대파에 있는 천적과 고추에 있는 이 천적이 서로 벌레가 잡아먹는 그런 역할을 해서 지금 고추도 싱싱하고 대파도 싱싱한 그런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그 고추 사이에 대파를 꼭 심어 보세요.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보름에 한 번씩 퇴비를 줍니다. 퇴비 우리는 농약이나 비료를 하지 않고 키우기 때문에 퇴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저는 제 영상에 계속 있죠. 커피 찌꺼기 그거를 계속 고래도 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줄기 사이에 흙 옆에다가 이렇게 뿌려주고 있는데 보름에 한 번 정도 커피 찌꺼기 그 다음에 개분 이렇게 뿌려주고 있습니다. 지금 고추가 너무너무 싱싱하고 실하죠. 커피 찌꺼기에 카페인이 있어서 또 벌레들이 싫어하는 기피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환경도 살리고 그 다음에 커피 찌꺼기 공짜로 이렇게 밭에 이렇게 뿌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신경 쓰셔서 커피숍 가서 얻어서 커피 찌꺼기 만들어 가지고 고추밭에 뿌리시면 그 카페인의 기피 현상으로 인해서 고추가 벌레도 덜 먹고 이렇게 싱싱하게 클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. 그리고 조금씩 이제 벌레들도 생기기 시작하고 이렇게 병도 오겠죠. 옵니다.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소주 이렇게 옅하게 뿌려서 이렇게 방제도 할 예정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가능하면 이제 제가 집에서 먹는 먹거리니까 조금 더 건강한 먹거리를 이렇게 농사 지어서 먹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 진짜 농부님들은 너무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. 너무 더운 날에 뭐 진짜 이렇게 농사 지으시는 거 보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이제 네 가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. 고추 심는 거, 이제 피망도 우리 잘 자랐죠. 네 가지 신경 쓸 게 연작 안 되게 하시고요. 그 다음에 고추가 필요한 두 번째 모종을 잘 구입하시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이에 대파 심으시고요.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름에 퇴비 한 번씩 주는 거. 그렇게
챙겨 보시면 되시겠습니다. 자, 밭에서 뜯어온 아삭이 고추를 가지고 오이 아삭이 고추 무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메뉴는 아주 쉬워요. 된장 한 스푼, 마늘 조금, 설탕 반, 마요네즈 반, 콩가루 있으시면 반 스푼만 넣으시고요. 물 조금 한 스푼만 넣어서 양념장을 이렇게 만들어 두세요. 그리고 바로 먹을 거면 잘라서 하셔도 되고, 바로 먹을 게 아니라면 통으로 이렇게 무쳐 놓으면 한 이틀 정도는 끄떡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. 콩가루와 마요네즈를 약간 섞었기 때문에 짜지 않아요. 안 짜요. 안 짜고 맛있습니다. 텃밭하는 즐거움입니다.